오랜만에 촬영한다, 야. 그지. 내가 이때까지 가본 호텔 중에서는 분위기는 제일 좋은 것 같아. 되게 깔끔해, 제일 깔끔했어. 일단, 아우, 씨. 고기에 고기를 더했어. 여기 스시 좀 맛있을 것 같아. 참치. 난 솔직히 참치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어. 맛있는 데서 안 먹어봐서 그런가? 근데 이거는 진짜 맛있다, 야. 여러분. 이건 짜장면 같다. 되게 고소한 짜장면. 맛있다. 근데 여긴 볶음밥에 새우를 이렇게 큰 거를 넣어줘. 근데 여기가 형이 음식 하갑대.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완전 첫 타임에 들어와가지고 그걸 잘 못 느낄 수도 있어. 왜냐면 시간이 좀 지나야 3시까지잖아 여기. 근데 좀 더 먹어봐야 할 것 같아. 내 보기엔 요게 메인이야. 요거 따로 썰어주잖아 저기서. 이거 엄청 퍽퍽할 줄 알았는데 진짜 부드럽다. 돼지고기인데 맛있어. 그리고 여기 소고기. 난 사실 여기 소고기가 진짜 좀 기대가 되는데. 어우 씨. 진짜 개찔게 안 씹혀요 아예. 그거 큰 거 하나 더 있는데 어떡하냐. 소고기 맛있어 한번 먹어봐. 먹어봐 맛있어. 아 점점 맛있어. 먹을수록 씹혀. 어우. 자, 맛없는 건 먹었을 때는 연어로 입가심을 해줘야지. 내가 좋아하는 거 샤오로라고 하나? 뭐라고 하지? 네, 소스 따로 있는데. 이거는 웬만하면 다 맛있다 진짜. 맛없는 데 못 본 것 같아. 근데 개짜. 근데 마카오는 솔직히 음식이 안 짤 수가 없어. 왜냐면 전체적으로 음식이 다 짠 곳이기 때문에. 야, 이게 뭐지? 나 이거 중국에서 많이 먹어봤는데 그 고기하고 이거 고추 튀긴 거 같이 해놓은 거 이거 뭐라고 하지? 일단 이거 먹어봐. 맛있어. 맛있다. 괜찮은데? 나 파리쟁보다 괜찮은데 여기? 근데 디저트는 파리쟁 못 이기고 딱 봐도 파리쟁 못 이겨. 우리 집 앞에 있는 버거가 제일 짱이지. 거기도 촬영해. 거기? 그리고 여기 소라가 있더라고. 소라, 홍합 그런 거. 2차가 기대되는데요. 또 올게요. 근데 여기 인도 음식이 되게 많더라. 봤어 여기? 바로 우리 뒤에 인도 음식 쫙 있더라 이거. 차례 맞는데. 오 냄새 좋아. 완전 치즈다 이거. 뭐냐 이거? 완전 치즈 범벅인데 내가 치즈 좋아하거든. 생선에다가 치즈 발라놓은 것 같아. 맛있어 맛있어. 짜긴 짜다. 느끼하다 조금. 이것도 뭐 인도 어쩌고 저쩌고인데 모르겠다. 닭고기 아니야? 인도는 소고기 잘 안 먹잖아. 소를 우상 해가지고 닭고기겠지? 양고기. 맛있는데? 솔직히 이때까지 뷔페 가면서 그런 게 있잖아.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. 사실 여기 기대 별로 안 하고 왔어. 근데 그런 거 같아. 진짜 사람 입맛이 다르니까 내가 여기 맛있어도 딴 사람 여기가 맛없을 수도 있고 그냥 그럴 수도 있고. 근데 난 되게 괜찮은데? 생각보다? 근데 분위기도 되게 좋아. 깔끔해. 조용해도 좋아. 사람 많은데도 조용해. 안 그래? 대답 좀. 너무 크게 잘라주는 것 같아. 나 우유가 제일 맛있어. 우유 줘봐. 얼마나 맛있길래. 중국 우유 좋아하거든. 근데 진짜 중국 우유 좋아하는 사람 진짜 좋아해. 고소하잖아. 우리나라랑 다르잖아 좀. 아, 뭐 그렇게 맛있지는 않은데? 난 맛있는데? 맛있어? 너무 뜨끈뜨끈해. 추워가지고. 추워? 맛있나? 지금 여기서 너가 제일 따뜻하게 입었어. 봐봐 다 반팔이야. 너만 지금 너 옷 한 번만 보여주자. 옷 한 번만 보여주자. 어? 네가 여기서 제일 따뜻하게 입었어.
딴 사람 반팔이야 반팔. 되게 질겨 보이는 텁텁해 보이는 돼지고기인데 굉장히 부드러운 돼지고기. 야, 한우 것도 이렇게 괜찮아. 손님들 맞아요. 진짜 개부드러워, 개부드러워. 야, 그래도 8,000명이네. 8,100명이야. 너 왜 갑자기 내 영상 보는 거야? 평상시 안 보고 왜 지금 보는 건데? 아니, 선물도 얼마 됐나. 오, 굉장히 건강한 맛이야. 수명 느는 맛이야, 이거. 자, 이제 디저트 먹으러. 이거 조절하면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여기는 좀 특이하게 이거 디저트 하나하나 골라야 이렇게 딱 주더라고. 우리가 뜰 수가 없더라고. 뭐냐 근데 이게? 팥인데? 저거다. 비비빅 녹인 다음에 젤리 넣은 거 같아. 진짜. 이거 비비빅 진짜. 야, 갑자기 확 생각난다. 이거 약간 아재 입맛. 아재 입맛이면 너한테 맞는데? 이건 뭐냐? 요거트네, 요거트. 요거트에다가 이제 과자 섞어 놓은 거네. 맛있는데, 이것도? 이거는 마카오에서 유명한 세라두나. 먹어봤어? 세라두나 안 먹어봤어? 부드럽고 달달해. 나쁘지 않은데? 근데 느끼한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안 좋아하겠다. 제가 저번에 파리제인 갔을 때 이게 있었잖아요. 초코 분수. 여기도 있네요. 근데 거기는 약간 진짜 분수처럼 돼 있는데 여기는 분수가 밑으로 흐르는 약간 수도꼭지 같이 생겼어요. 와, 초코바, 초코보소 이거 너무 많이 뜬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안 먹을 건데. 와, 너무 많다. 와, 초코가 얼었는데 이거? 우와, 달다. 너무너무 단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가지고 주관적인 평가라서 저는 그냥 별로거든요. 근데 단 거 초콜릿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좋아할 거예요. 그리고 여기 내가 좋아하는 용과 되게 이쁘게 잘라줘요. 이거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. 용과 벗기기 되게 쉬워요. 언니가 한국에서 비싸다며. 이게 비타민C가 그렇게 많이 함유가 돼 있대요. 건강하대요. 용과도 안 먹어? 네,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 시티 호텔 내부에 스포트라이트 뷔페를 왔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괜찮았어요. 기대한 것보다 괜찮았기 때문에 저는 평가가 좀 후합니다. 네, 좋아요. 자, 10점 만점에서 자 먼저 너 몇 점이야? 7점? 7점. 왜 7점이야? 딱히 생각이 없어가지고. 딱히 생각이 없어? 생각이 없는 친구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. 예, 그냥 저만 평가 내릴게요. 저는 10점 만점에 8점. 왜 8점이냐? 기대한 것보다 괜찮기도 했지만 고기류가 굉장히 또 맛있고 디저트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약간 음식이 신선함? 그리고 인도 음식도 굉장히 맛있어요. 종류도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셔가지고 이제 남녀노소 이제 어린 친구들도 먹을 만한 게 또 꽤 있는 것 같아요. 특히 그 디저트에 제가 안 떠왔지만 젤리 같은 것도 많고 막 초콜릿 막 우리나라 해바라기 그런 거 있잖아요. 다들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. 가격과 위치는 제가 밑에다가 적어 넣을 거고요. 네, 오늘 마카오 호텔 뷔페 보시기 6탄이었습니다. 네, 그럼 다음에 뵐게요. 안녕.